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좀 충격적입니다. 자, 벌써 이 200석이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자, 이 여도 야도 술렁인다고 하면서 이 더불어민주당이 200석, 범야권이 200석 압승을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 총선에서 180석 가까이 돼서, 그래서 지금까지 입법 독주를 하고 있는 이 시스템에서 또다시 더불어민주당, 이 이재명 체제, 그리고 조국까지 합쳐서 200석까지 된다고 하니까 정말 쇼킹한 여론조사 또는 전망입니다. 자, 이 여론조사보다는 이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전부 다 민주당이 압승할 것이다, 이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00석을 지키는 데만 지금 이 겨우 바둥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이금 이종섭 호주대사, 그리고 황상무 수석, 거기다가 지금 의료 분쟁, 뭐 이런 것까지 합쳐지면서 자, 이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는 건데, 이 부정적인 여론이라기보다도 선전선동에 그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발언, 이것도 당시에 녹취 상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875원을 직수한 게 아니라 자, 1550원 또는 2900원, 뭐 3900원 이런 이야기를 쭉 다 듣고 대파 가격이 875원이면 그게 좀 합리적인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재에서 이 가격이 875원이란 게 아니라 우리 이 서민 물가에 보면 그렇다는 건데, 요걸 지금 계속 대파 쇼를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자, 거기다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은 계속해서 퍼뜨리고 있고, 자, 그러니까 야권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서 국민의 힘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아닌가.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돌아다니면서 이게 유세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관심은 한동훈 개인에 관한 초점만 맞춰지고 있고, 후보들의 지지가 오르지 않고 있다는 점, 이게 초비상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한 보름 남은 상황에서 이 상황을 돌파해야 되고 이 프레임을 깨야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자, 이 조국 혁신당이 돌풍까지 일으키면서 민주당이 꿈이라고 여겼던 단독 180석, 범야권 200석이 실현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민주당은 범야권 200석 같은 언급이 이어지자 입단속을 주문했고, 국민의힘에서도 이 100석도 위태로운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범야권 200석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박지원도 지난 21일 날 범야권 200석을 만든다고 하면 김건희 특검과 이태원 특검, 그리고 최상병 특검도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조국도 지금 탄핵 개헌하려면 200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의원들도 사석에서 200석이 정말 가능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지금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최상병 특검 전부 다 만들어 놓은 프레임인데, 여기에 그대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러 혐의를 지고 지금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지역구 163석, 비례위성장당이 17석을 얻었습니다. 민주당의 자매 등장을 표방한 비례정당 열린민주당은 3석을 얻었고, 정의당 6석과 야권 성향의 무소속 1석을 합하면 범야권이 전체가 190석을 차지했던 기록적인 대승을 기록했는데, 자, 지금의 수도권에서 103석을 차지한 게 압승의 발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수도권은 121석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103석을 차지해서 지난 21대에는 그야말로 범야권이 190석 가까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번 총선에서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부산, 울산, 경남과 수도권에서 초과 의석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선거에서 부울경에서 7석을 얻었는데 이번에 접전 지역이 15곳 안팎으로 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서울, 용산 등의 여당 강세 지역도 접전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번 총선에서는 조국 혁신당 돌풍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앞서기도 했고, 그리고 두 정당의 비례 지지율을 합하면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17석, 그리고 자매정당인 열린민주당 3석은 포함하면 모두 20석이었습니다. 이번에 조국 혁신당까지 합해서 20석이 훌쩍 넘을 수 있다 하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 여기 조국은 기본적으로 죄를 짓고 지금 감옥에 가야 할, 그래서 1심, 2심 모두 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이 피해자, 억울하게 당했다, 자, 이 멸문지화를 당했다,
이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되고 그래서 3년도 길다 이렇게 해서 탄핵까지 꺼내고 있는데 여기가 먹혀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전체 이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야권 매체들 또는 선전선동하는 이런 방송들이 자, 이 주도하고 있는 그런 선거 국민이라고 보아집니다. 자, 민주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권과 민주당 양쪽 모두 탐탁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조국 혁신당으로 가면서 범야권 파이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역풍을 의식해서 입단 속에 나섰다고 합니다. 자, 김부겸은 MBC 라디오에서 200석 이야기가 나오자 아유 국민들이 절대 결정하실 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 지형이 여전히 51대 49다 그렇게 교만한 소리를 하면 큰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선대위는 최근에 각 시도당과 후보자들에게 고문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개인적인 총선 낙관론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발언이 추가로 확인될 시 적각 엄중 조치에 나서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지난달까지만 해도 과반은 아니라도 일당은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 이달 들어서 이종섭 호주대사, 황상무 수석 이 문제가 터지면서 120석 정도로 목표 수준이 내려갔다가 최근에는 21대 총선 참패했던 103석만 유지해도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103석. 그러니까 100석도 지금 겨우 지킬까 말까 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애초 국민의힘은 전통특파신 TK와 부울경 강원도 의석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놓고 지난 총선에서 열세했던 수도권과 충청도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계획이었는데 하지만 부산의 강남이라는 해운대 갑 여기도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에서 나갔던 주진우 비서관이 간 곳도 지금 접전 일부 여론에서는 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의 김대식 후보나 양산 을의 김태우 후보 등이 오차 범위 안팎에서 뒤지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최근에는 수도권 강세지역으로 꼽았던 경기 분당갑의 안철수 후보 역시 이광재 민주당 후보에게 뒤지는 조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장동혁 국민의힘의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판세와 관련해서 아직 저희가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고 인식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이제는 100석만을 넘기는 바라는 상황이다 이렇게 오늘 조선일보가 기사를 적고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뭐 미흡한 부분이 있어도 자, 100석 정도 그리고 심판을 받을 만한 이렇게 결정적인 타격이 있는 건 없는 겁니다. 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건이나 최상병건이나 이종섭건이나 황산무건 거의 대부분 선전선동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과 여러 다른 판박으로 지금 여론을 몰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대파 사건도 영상 녹취의 원문을 보면 전혀 그런 뜻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금 MBC가 주도하고 있는 방송이 만들고 그리고 진영에 좌파 진영에서 선동하고 있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걸 주도하고 있는 이런 선거전이 되고 있다. 여기에 지금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혼자서 고전분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 여기는 계속해서 뭘 영상을 만들고 그리고 퍼포먼스를 하고 이런 것들이 SNS 꽉 퍼져 있습니다. 민주당에.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런 전략이 없고 그냥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혼자서 뛰어다니는 이런 상황. 한동훈 비대위원장 영상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민주당에는 대파 퍼포먼스, 윤석열 퍼포먼스 온갖 걸 만들어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보고 있는 국민들이 지금 싹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한 보름 남은 상황에도 적극적으로 미디어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 진실을 알리고 실상을 알리는 대책. 자, 그러니까 이 민주당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자, 언론 대책이 너무나 취약하다는 겁니다. 자, 이대로 가다는 정말 큰일 나겠습니다. 자, 특단의 재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이들은 이런 선전을 해놔놓고 선거 결과를 조작하지 않을까, 부정선거를 하지 않을까 이 의심도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겁니다. 자, 민주당이 과거부터 이렇게 부정선거 의혹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도 사전투표에서 어떤 장난을 칠지도 걱정되는 대목들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대목들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